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저는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고요. 옆에는 요즘 가장 바쁘신 오디오 평론가 김편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CAV에 와서 CAV의 신제품인 AM23.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 먼저 이제 CAV 제품 소개를 해드렸을 때 AM22라는 제품 디자인은 이제 거의 같은 모델이었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겉모양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은 바뀐 점이 상당히 많고 음질도 바뀌고 그리고 스피커로서 굉장히 핵심 기술 같은 부분들이나 부품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새롭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 AM22도 리뷰를 하셨었었죠?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뭐그 AM22에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뭐 느낌 같은 거 그런 거 간단하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C-Wave 스피커를 한 6종을 들어봤는데, 이 충격 레벨, 충격 지수로 보면 이번 AM23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인가요? 특히 그 레이디 가가 같은 거 나와 저기 들어보면, 저에게 펀치감을 보면, 이 스피커 앞에서 문이 싹 열리고, 이따만한 주먹이 쑥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약간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오디오 렉 뒤에 서브우프가 숨어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만큼 투투하고 비교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왜 그렇게 소리가 바뀌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청감상 이 느낌은 정말 투투하고는 비교가 아니다. 그렇게 네.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이긴 하고, 김표현님께서 좀더 저보다 좀더이 제품을 더긴 시간 지금 보셨는데, 일단은 가볍게 소리 특성만 보자면은 일단 소리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단단해지고 명징해진 느낌이에요. 투투에 비해서. 근데 다른 점,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음질이 달라지는가, 그 원리적인 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유학을 하면은 일단 저역의 에너지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해상력이, 전체적인 대역의 해상력이 늘어났거든요. 이두 가지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 게이 투투는 이 인클로저 재질이 일종의 이제 플라스틱 합성 수지였던 페플라이트였어요. 그런데 이번 투쓰리가 되면서 그냥 알루미늄 금형이 돼버렸어요. 두들겨 보면은, 금속 소리가 나요. 예,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구형을 하면 약간 퍽퍽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클로저 재질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비브레이션이나 레조넌스, 그러니까 진동과 공진 컨트롤을 그만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금속으로 인클로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걸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현재까지 금속으로 이 정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스피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패널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걸 이제 조립하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반듯반듯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시웨이브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향공학적으로 봤을 때 반듯반듯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보다는 구 형태로 제작을 해야 훨씬 더 음향학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라면은 저도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모양을 딱 봤을 때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구형하고 동일한데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어떻게 짰다라는 거지? 제가 그런 게 이런 구 형태로 알루미늄을 짠 케이스라고는 제가 거의 본 적이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지코, 뭐 YG 어쿠스틱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메탈을 이용을 해서 공진을 없애는 대표적인 현대 스피커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C-Wave 같은 경우는 같은 알루미늄을 쓰지만은 이거는 주물로 해갖고서 원피스로 즉딱 지금 저기 보이는 것도 다 원피스로 케이스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직사각형 육면체를 안 만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직육면체로 그 인클로저를 만들면은 내부 그 정제파 스탠딩 웨이브 때문에 저역 특정 저역 주파수에서 피크와 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저역 컨트롤에 이 목숨을 거는 이 북셀프 스피커에서는 그야말로 쥐약, 독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구 형태로 둥근 형태로 인클로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진을 없애기 위해서 인클로 저기 알루미늄을 쓰다 보니까 결국 해결책, 솔루션은 알루미늄 주물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연연들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커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피커 디자인에 비하면은 워낙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디자인을 한 이유 자체가 오로지 음질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쪽에서 보면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뒤쪽으로 돌려가면서 보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완벽한 구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정제파를 뒤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억제를 할 수 있고 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제품의 디자인을 독특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음향학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쓴 디자인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이다. 그렇게 생각해 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 외향의 어떤 특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둥근 곡면 인클로저 플러스 이 앞에 달린 이 혼 이 혼이 지금 AM을 비롯한 쉐이브 전 스피커를 관통하는 되게 핵심 키워드인 그렇죠. 것 같아요. 다른 스피커들하고 네, 차별점이 그렇죠. 네. 지금 쉐이브 대표 그러니까 주재하시는 분이 이제 일명 스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사찰 PA 쪽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공과 업력이 대단하신데 처음부터 이 혼 스피커 중에서도 안에다가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쓰는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정통 혼 스피커 제작 방식을 계속 고수해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AM23에도 19cm 혼이 달렸고 이 안에 직경 2cm의 티타늄 컴프레션 드라이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중력대의 강력한 에너지감, 직진성 그리고 타이트한 음상의 비결은 이 혼 스피커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쓰면은 이 능률이라든지 소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져 나오는 치고 나오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프레션 말 그대로 응축을 했다가 물총 쏘듯이 내뿜게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커다란 혼이란 또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디렉티비티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예요. 직진성이 좋아질수록 소리가 음상이 더 이제 또렷하게 잘 들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 안 들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 예. 내 말 들려? 네. 이게 직진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이 직진성을 높이면 잘 들린다. 그게 혼 스피커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옛날 전용률 그리고 저출력 앰프 시절에 소리를 좀 더 잘 들리게 위해서 이 혼 스피커가 탄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리의 현장감이라는 느낌이 엄청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AM22나 AM23 같은 경우에도 혼과 컴프레션 드라이버 때문인지 이 중음의 느낌이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단순 1인치 뭐 돈트 히터 들어가 있는 스피커에 비해서 워낙에 이런 뭐 표현을 하자면 장쾌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그 에너지가 굉장히 그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중음의 에너지 자체가. 그리고 중음이 얇고 가볍지가 않고 굉장히 뭐 극사실적이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 대략 몇 평이나 될까요? 거의 지금 한 15평 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15평 거의 2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인데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이거 하나로도 아 이게 과연 북쉘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는 거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은 어마어마한 대형 스피커에서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하자면은 뭐 JBL 대형 스피커에다가 하이엔드급 네. 저 최신식 하이엔드급 소스기와 앰프를 물려가지고 듣는 것처럼 모노블록 파워앰프 물려가지고 듣는 거죠. 네. 진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대형 스피커에다가 서브우퍼까지 네, 서브우퍼까지 숨어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만에 너무 이렇게 오버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들은 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저역의 펀치감 그 다음에 그 양감, 에너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쉐이브 일명 스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네트워크 부품을 직접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항, 커패시터, 콘덴서죠. 그 다음에 코일 이 세 개를 직접 만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이엔드로 만드세요. 뭐 현존 초강이 최강이죠. 뭐 상업적으로 굳이 불필요할 정도까지 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놀러 올 때마다 이제 스님이 계속 보여주는 게 새로 자기가 개발한 부품이다. 우선 이제 이따만한 코일, 또 이따만한 커패시터, 그리고 이번엔 또 저항까지 금형으로 또 하나 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코일 굵기가
일반 파워 케이블에 들어가는 그 굵기예요. 그러니까 코일이 굵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역을 더 잘 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저역의 비밀이 하나가 있고, 예, 지금 요 보이시는 이 부품들이 이 AM23에 들어간 네트워크 기판에 들어간 크로스오버 부품인데요. 누가 보면 파워앰프에 들어가 있는 부품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스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건데 요 앞에 두 개 보이는 게 저항이고요. 요 큰 게, 큰 게 코일. 그리고 요 자그만 거 총 다섯 개죠. 요게 콘덴서죠. 그래갖고서 이제 지금 이 AM23, 그러니까 23 같은 경우는 1.2kHz에서 이제 중고역이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나눠주는 이 부품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네트워크 부품 한 주먹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6N 등급의 OCC예요. OFC가 아니라. OCC, 그러니까 단결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께가 8미크론밖에 안 돼요. 보통 쓰는 커패시터 두께, 그 박 두께가 13미크론에서 14미크론인데 그보다 훨씬 얇은 OCC 박을, 동박을 감아서 커패시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 용량이, 그러니까 실력이 받쳐주면은 저음하고 고음이 동시에 다 잘 나게 돼 있어요. 부품에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아까 그 인클로저를 알루미늄으로 바꾼 거하고 시너지를 해서 그만큼 엄청난 저음과 해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그 다른 스피커 제작사에서도요, 그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 사치스러운 부품들을 전격 투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사치스러운 정도라면은요, 이거는 정말 그냥 흔한 표현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물량 투입을 한 거죠. 저 이거 좀 내려놔도 될까요? 예, 무겁죠. 이게 좀 상당히 무겁거든요. 무거워서. 우퍼유닛 자체는 일반 다른 북쉘프 스피커의 우퍼유닛보다 더 큰 게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다른 일반 북쉘프 스피커들은 6.5인치가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8인치죠. 그러니까 우퍼유닛이 더 큰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8인치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의 어마어마한 임팩트의 저음과 깊이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저음뿐만이 아니라 고음에서도 안에 들어있는 부품 자체가 워낙에 고성능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저음의 임팩트라든지 고음의 뻗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게 재생이 되어버리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미드 트위터가 돼요. 미드 트위터. 네. 그리고 이게 우퍼고, 그러면은 초고역은 뭐가 담당하느냐 그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요 위에 보시면은 슈퍼 트위터가 있어요. 네. 그렇죠. 1인치 티타늄 슈퍼 트위터가 있어갖고 이게 지금 25kHz까지 뻗는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슈퍼 트위터, 미드 트위터, 우퍼 이렇게 구성이 돼서 23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AM22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기는 했지만 디자인 말고는 동일한 게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드라이버 유닛 또 이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의 부품들도 다 바뀐 거,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인클로저가 바뀐 게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 아까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안경을 끼니까 한 4년, 5년 쓰다 보면 이제 눈도 조금 늙고,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가고 이제 다시 새 렌즈를 끼잖아요. 네. 그때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만큼 해상력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올드한 표현인데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은 느낌? 예. 네. 그러면서 아까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저역 주파수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자기의 사명, 소명이었는데 지금 이 투수를 들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저역의 질, 질감 표현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었구나.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아주 동의하는 바고요. 브리튼이 작곡한 되게 유명한 오페라 중에 노아의 홍수라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요즘 이제 오디오 테스트곡으로 좀 자주 듣는 곡이거든요. 이걸 아까 이제 이 촬영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그야말로 무대가 쫙 펼쳐지면서 처음에 이제 나레이션 좀 힘 있는 사람이 이제 나레이션을 저 가운데서요. 그때부터 저쪽에 서브프를 숨겨놨나 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테너가 딱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 합창단들이 많이 나오는 오페라라서 정말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노래하고 말하고 그게 소름이 끼칠 만큼 사실적이었어요. 막 입체감 그리고 그 이미지의 어떤 포커싱도 엄청 나오고 이거 뭔가 지금 뭐 홀리는 느낌이다.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AM22하고 AM23하고 차이점이라면은 구형이 25kg인가 27kg인가 그 정도 했고요. 네. 얘는 35kg예요. 35. 한 10kg가 더 무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북실프형인데 실질적인 무게는 웬만한 톨보이 스피커보다도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괴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인클로 자체가 그렇게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다 보니까 저음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데 저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벙벙거리는 느낌은 딱 잡혔어요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통제가 되게 잘 돼가지고 정확하면서도 스피디한 저음 그러면서도 월등히 강력한 그러니까 덜 답답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중고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AM22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부 이제 부품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AM22에 비해서 좀 더 정교해지고 명징해졌다. 그러면서도 그 윗대역과 아랫대역의 통합이 훨씬 더 완성도가 더 좋아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그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네.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이 시웨이브 어쿠스틱의 그 일명 스님을 알게 된 지는 벌써 한 5년, 6년 되었는데 스님이 꾸신 그 큰 꿈이 있거든요. 그 K사운드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K-POP, 뭐 K-드라마, 뭐 K-방역. 예, K-방역. 예.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느 기회가 있어갖고 해외 딜러들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게 K사운드의 한 스피커다. K사운드의 현주소가 이 스피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귀가 좀 예민하고 상당히 감성이 풍부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AM23 오늘 상당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유독 우리나라 한국 제작사 중에서는 스피커 제작사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그 뭐 나아갈 길에 대해서 활기차게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국내에서 스피커를 제작을 했을 때에는 뭐 해외의 대표적인 제품을 복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거의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가져와 가지고 비슷하게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방금 말씀하시는 K사운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운드의 그런 그 표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C-Wave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해외의 그 어떤 스피커에서도 볼 수 없는 디자인, 공학적인 만듦새, 그리고 이거는 무슨 뭐 일반적인 상업 영역에서는 굳이 불필요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춘 내부 부품, 그리고 이제 통주물의 완벽한 통주물의 방구 형태의 알루미늄 케이스. 이 통주물의 알루미늄 케이스도 다른 영역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저희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가는데 국내 소비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커, 상징적인 스피커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정말 냉정하게 청음을 해보시고 평가를 냉정하게 정말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뭐 오늘 디자인은 동일하지만은 분명히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AM23 스피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뭐 나름대로 하루를 거의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 분석을 좀 해봤고요. 저 뒤에 있는 제품은 AM45 저 스피커는 오늘 뭐 제대로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희망사항이 있다라면 또 다시 이 제품은 다른 청음실에서 저희 플레인지 청음실에서 또 만나뵙고 다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편집님께서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